아하 밤에 피는 장미 나의 사랑 장미 같은 어머님 나오세요. 네. 방송국 우리 아주머니들께서 오시면서 오늘 케미 왔대요 갑시다 그러던데 이것보다 욕하지 마 곁에 있어 행복했다 햇빛처럼 너프를 내야지 그렇게 빌려달라고 애원했던 무대를 빌려드립니다. 드디어 저희가 무대를 빌려드립니다. 네, 기분 좋은 에너지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시고요. 훈이 형이 파이팅!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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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저희는 트로트 감성 듀오 원 플러스 원 그룹 훈이 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원 플러스 원이라고요? 네. 원 플러스 원이죠. 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원 플러스 원 하면 항상 메인 있잖아요. 네. 제가 메인입니다. 얘는 그냥 딸려오는 애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냥 신경 안 쓰시고 저만 네.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맨날 이 말을 꺼내면 본전도 네. 못 찾아요. 사실 여러분들 원 플러스 원 좋아하시죠? 그럼요. 그럼요. 무조건 사요. 원 플러스 원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원 때문에 사시는 거예요? 플러스 원 때문에 사시는 거예요? 뒤에 따라오는 원 때문에. 그렇죠. 그치. 그것 때문이고 제가 사실은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원 플러스 원 주는 것들은 다 유통기한이 다 돼가거나 있는 손이 잘 안 가는 거 잘 안 나요. 잠깐만 네. 그러면 두 분이 잠깐.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되는 저희 거예요? 저희 100살이에요 합쳐서. 네 저희 오늘 100주년 기념으로 100주년 기념으로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쉬운 셋이고요. 저는 이제 6살 어리고요. 한 7. 근데 확실한 동안이세요. 와 절대 동안 절대 동안. 친구인 줄 아셨죠? 네. 네. 아, 근데 저희 닮았던 소리를 되게 많이 들어요. 그것까진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제가 훨씬 낫죠. 아니. 네. 아니래.
저기 들어올 때 저기 네. 방송국 우리 아주머니들께서 오시면서 오늘 케니 왔대요 갑시다 그러던데 백이성 씨 보고 백이성 씨 보고 백이성이에요. 네. 아, 백이성 씨 닮았다고. 아, 근데 저 진짜 좀 살 빠지고 어렸을 때는 저 종일우 씨 닮았다는 소리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이해해 줄 거죠? 여기가 뭐 백이성이든 정일우든 잘 모르시니까 모르시잖아요. 저는 딱 아실 거예요. 송대관 선배.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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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짝. 그 송대관 씨 지금 쿵짝 쿵짝 했잖아요. 백이성 씨 봄날은 간다. 하나 둘 셋. 비겁하다 욕하지 마. 욕하지 마. 그걸 잘하면 안 되지 바보야. 아닌가? 네. 아니 근데 저희가 할 말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은데 노래를 하나 더 듣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갈까요? 네. 여러분들이 끝까지 사랑한 히트곡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세 번째 편곡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저희 진짜 열 번까지 달고 될 때까지. 사골이네요. 사골이야. 가사가 너무 좋아서 훈이용이 하면 딱 떠오르는 노래 너 때문에 살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기는 네. 것이 감길 수밖에 없는 게 노래가 네 줄밖에 안 되는데 그 네 줄을 두 명이서 나눠서 부르니까 심지어 이 노래가 추가 선배님이 저한테 주신 곡인데 딱 30분 만에 쓰셨대요. 근데 두 분이 좀 독특한 이력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뭐가 있을까요? 뮤직비디오 감독을 하셨어요? 감독님? 네. 네. 저희 훈이 형이보다 많은 분들이 유산슬 씨의 사랑의 재개발 뮤직비디오 감독으로 더 많이 아세요. 네. 유재석의 그 부캐 유산슬 그걸 찍으셨다고요? 저희가 찍었어요. 네.
주세요. 사실은 이게 전공이에요. 15년도 넘었겠구나. 거의 한 20년도 전에 네. 조관우 씨 뮤직비디오를 어떻게 해서 맡게 됐어요. 근데 처음이다 보니까 그걸 너무 성의 있게 한 거예요. 아. 그랬더니 주위에서 조금 조금씩 들어오다가 그래도 나름 네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어느 게 더 경제적으로 가수활동이 솔직히 말씀드려요? 부캐가 훨씬 나아요. 아, 부캐가 훨씬 낫죠. 아, 네. 아, 가수 안 했으면 저 부자 됐어요. 진짜 한 달 한 달 거의 사진 찍어서 다 벌어먹고 살고 있어요. 네. 사실 뭐 평소에 트롯밴드한테 우리 훈이형 형님들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꼭 빨리 하루라도 빨리 만나서 작업을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좋아. 우리도 무슨 무게를 만나게 돼서 아유 지금까지 훈이 형과 태권트롯 나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수는 저희 본업이고요. 저희가 진짜 좋아서 하는 일이고 사진 찍는 거는 제가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고 사실 이 사진은 저희가 가수가 잘 되면 안 할 거예요. 아, 왜 그래? 나 할 거야. 취미로 하는 거지. 그냥 직업 아니 더 이상 하지 말자. 노래를 벌어먹고 잘 치는 거. 사실은 저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미술 전공을 하고 사진 전공을 하고 물론 본업은 가수지만 저는 이 일 동안 정말 저는 중요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진짜로 카메라 보는 거랑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항상 노치북이나 이런 것들 그런 영상들만 보고 있고 저는 진짜 노래 연습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앨범 자켓을 예. 지금까지 제가 폴더를 정리해보니까 한 800분 정도. 우와, 네, 800명이요? 아, 그 정도예요? 네. 아. 그다음에 뭐 신유 씨도 있고, 그다음 뭐 진성 씨, 조관우 씨, 박구윤 씨, 안성훈 씨. 네. 아니, 근데 이렇게 훈이 형이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더 찾아주시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더 찾아주시는 게 저희가 또 가수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화면에서 이 가수들이 이 앨범이 얼마나 소중하고 뮤직비디오가 얼마나 소중한지 저희가 맞아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정말 있는 힘껏 다해서 그 친구가 안 보여줬던 모습을 찾아내려고 많이 노력하고 그렇게 하니까 분위기 현장 분위기도 좋아서 네. 저희를 더 네.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두 분이 뭐 입담도 좋으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네. 다 훌륭해서 아, 안 하면 좀 아깝죠. 네. 본업으로 돌아가서 네. 다음 노래는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다음 노래도 부캐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최근에 이제 작사 작곡도 하나를 했어요. 몇 곡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임영웅 씨가 방송에서 이 노래를 불러서 지금 부를 노래가 본인들 네. 노래인데 임영웅 씨가 아니, 불렀어요? 아니 작사 작곡. 저희가 작사 작곡. 작곡을 한 노래를 네, 그 TV 프로그램에서 임영웅 씨가 불러가지고 커버해서 네, 네, 그래서 1위를 하니까 또 많은 가요제에서 또 많은 분들이 부르셔서 가요제에서 나름, 많이 부르더라고요. 나름 저희 곡 중에 가장 유명한 곡입니다. 가장 저작곡 많이 들은 곡. 자 그러면 효자곡인데 네. 네. 작사 작곡가 버전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가슴을 알죠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나의 가슴이 이별이 맞다 하네요. 이대로도 괜찮은가요? 그대의 두 눈에 비친 내 모습 눈물로 젖어드는데 사랑이 이토록 아픈 때도 그대 찾아요. 그대를 무지개 떠난 그대 잊었다 해도 가슴은 기다립니다. 절절한 노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거 누구 노래인데 저거? 모르겠어. 갑자기 네 가슴이 아프고 절절하다는 아, 말이죠. 그렇죠. 네, 네. 아니 마음이 제가, 아프네요. 제가 네. 이 노래를 들으니까. 아니 가요제 1위 이 노래 저작권요 네. 많이 좀 쏠쏠할 것 같아요. 네, 좀 많이 들어왔어요. 생각보다 뿐만 아니라 네. 차 바꿨어요 그냥. 아, 효자네 효자. 이제 뭐 아니 그러니까 두 분은 정말 네. 가수 빼놓고는 다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아니야 무슨 말이야. 가수로도 이제 너무 가수는 훌륭해요. 올해부터 풀릴 거예요. 아 그래요? 아, 네. 걱정 안 하세요. 가수로도 안 풀릴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사실 네. 10년 넘게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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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에 그만 안 두고 이렇게 한다는 것만 해도 저는 참 만족을 해요. 네. 그리고 뭐 국민 가수 인기 가수 사실 그런 거 별로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저희는 가수 그만둘 때까지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을 수 있는 히트곡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 때문에 살 하나 뛰면 우리는 그냥 그, 끝이에요. 그, 네. 네. 아, 그 저는 이거 끝이에요. 네. 일주일은 흥얼거릴 것 같아요. 나 때문에 네. 살아. 오~ 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이 좀 성격도 닮으신 것 같고 네.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는 저는 사실은 연예계 쪽 저는 사람이 아니었고 네. 네. 여러분들이 여행 가실 때 잘 자주 이용하시는 첫 번째 여행사의 직원으로 일하고 네, 있었어요. 본사에서 직원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훈이 형은 제작자였고 제가 빅마마 박민혜 씨 마지막 앨범 제작을 제가 했거든요. 안 네. 하시는 게 뭐예요? 네. 그때는 이제 가수가 아니라 음반 제작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곡을 띄우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는 뭐 MP3를 듣고 다운을 받아서
듣고 나서 뭐 상품병을 주면 MP3 플레이어를 주는 그런 거였는데 뭔가 큰 거를 걸어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무작정 여행사를 갔는데 그때 전 세계 가는 그 크루즈 런칭을 하더라고요. 나 표 두 장만 전 세계 그 유럽 쪽의 크루즈가 저 한국에 처음 들어온 때였어요. 네. 미팅을 조금 자주 하다 보니까 이제 노래방도 갔는데 이제 노래를 했는데 네. 생각보다 좀 잘 불렀나 봐요. 누가요? 제가 용이가. 그래서 제가 뭘 불렀는데요? 뭐 그냥 이것저것, 이것저것 불렀겠죠. 무슨 노래 했는지는 기억 안 나는데 그리고 이 친구가 저한테 거짓말했어요. 뭐라고요? 포항 엠본부에서 네. 가요 어제 대상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대상은 맞아요. 맞는데 노래로 받은 게 아니라 춤으로 받은 거였어요. 근데 전 그게 노래로 받은 건 줄 알고 네. 같이 듀엣해 보면 괜찮겠다 싶어서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14년 전에 처음에 만났지만 그 네. 상을 탄 거는 한 30년 전이에요. 아이고 네. 어렸을 때 얘기를 그래 22살 때 아니 근데 노래는 못 하진 않았어요 그때. 네, 그래서 같이 해보자 했는데 사표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같이 했잖아요. 아 와. 야 완전히 배수진을 쳤네. 네, 그냥 바로 사표내버렸어요. 형 저 회사 그만뒀으니까 빨리 저를 먹여 살리세요. 아니 왜냐면 그때 자기가 가수하면 네. 이효리랑 친하다 그랬거든. 아니, 사실 서로 거짓말하고 이효리를 만나게 해준다 그랬어요. 아니, 방송국에서 사실 엘리베이터에서 이효리 씨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어차피 만나서 확인할 일이 없으니까 이효리랑 친하다고. 제가 이쪽 바닥을 너무 몰랐던 거죠. 자, 아니 뭐 축하할 일이 있다고 또 경사가 네. 좋은 일이. 얼마 전에 또 훈이 씨가 결혼을 했습니다. 아, 네. 축하드려요. 사실 50 넘으면 거의 생각을 접거든요. 맞아요. 아니 근데 진짜 주위에서 왜 이렇게 간병인하고 결혼했냐고 그래가지고 사실 나이 차이가 좀 나요. 나이 차이가 좀 나요. 17살 정도 나는데 너무 하시네요. 아, 친구들이 자꾸 저한테 간병인하고 결혼했냐고 물어봐가지고 좀 아니 어떻게 사로잡았어요. 이 친구 스타일리스트였는데 네. 아~ 네. 걔가 제 스타일을 봐주더니 뒤에선 딴짓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결성하고 나서 단 하루도 떨어져 본 적이 없고 숙소도 같이 생활했는데 이제 결혼을 하니까 각자 따로 살잖아요. 근데 얘는 거의 저한테 빌붙어 사는 기생충 같은 약간 그런 존재인데 끝까지 원 플러스 원. 제가 없으면은 사실 밥 먹고 살기도 좀 힘든 좀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믿는다 또. 맞잖아. 믿는 게 아니라 사실. 근데 제가 결혼해서 나가버리니까 약간 그 전문용어로 약간 거지가 된 그런 느낌. 아 그래도 들어요. 거기까지는 네. 따라오지 않으셨나 봐요. 신혼집은 예.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럼 방 하나 달라고 그렇게 했더니 방 하나짜리 집은 거 하더라고요. 네. 와이프보다 더 가까운 사이죠. 네. 그 뭐 인생의 4분의 1을 같이 지냈고 아마 저희가 이제 해체할 때까지는. 둘이 불화가 있어서 뭐 이렇게 가수가 해체됐다 그런 일은 아마 절대 없을 거예요. 네. 예,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맨날 싸우고 그래가지고 사이가 안 좋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는 이제 항상 스타일이 이러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20년, 30년 쭉 훈이 형이로 이렇게 활동할 테니까 변함없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훈이 형이 늘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오고 있는 가수입니다. 저희 잊지 마시고 저희 너 때문에 살아 많은 사랑해주시고 또 새로운 곡들도 나오면 많은 사랑해주셔서 사진 촬영 잘하는 가수보다 노래로 기억되는 훈이 형이가 되고 싶은데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훈이 형이 화이팅! 가슴 아래 사랑도 순전히 가득히 따라 부어 마셔도 바뀌지 않는다. 내일 다시 내가 마주할 현실 차라리 이 순간 술 한 잔처럼 모두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치열하게 살진 않을 텐데 따라 부어 마셔라 술잔에 가득히 채워라 따라라라라 쉬지 않아 한번 보여줘마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 털어버려 마셔라 술잔에 가득히 채워라 따라라라라 바보처럼 더는 살지 않아
정신과 거루 술잔에 가득히 마셔도 바뀌지 않는가 마지막엔 내가 웃는단 사실 차라리 이 순간 술 한 잔처럼 모두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치열하게 살지 않을 텐데 마셔라 술잔에 가득히 채워라 따라라라라 지지 하나 한번 보여주마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 털어버려 마셔라 술잔에 가득히 채워라 따라라라라 바보처럼 더는 살지 않아 술 한 잔에 모두 던져버려 이 세상아 따라 부어 마셔라. 아 이거 올해 회식송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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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습니다. 근데 참고로 저희는 네. 술을 못 마셔요. 저는 진짜 한 방울도 못 마셔요. 한 방울도? 네. 아, 알코올을 분해 못하는. 못해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딱 그거예요. 네. 그래서 아. 술도 한 방울도 못 마시면서 이 느낌을 내면서 이 불러야 되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여러분 들으셨죠? 느낌 못 달리는 거. 아 이거 근데 같은 팀 맞는 거죠? 용희가 네. 되게 설명을 아까 그 방송용으로 했어요. 실제로는 이게 제 솔로곡이고요. 용희가 이 노래를 되게 욕심을 내가지고 지껏 버리고 저한테 같이 하자 그래서 다시 녹음을 한 거고요. 어쩐지 네. 노래 들어보니까 훈이 씨가 다 부르더라고요. 맞아요. 용희 씨는 그냥 따라 다니기만 하고 없는 등껴 들어가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아니 그리고 이거 원래 제 솔로 뮤직비디오가 있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덤덤하게 노래 부르는데 네. 뒤에서 너무 막 방정도 방정 기타 치면 나온다 쳐가지고 시선이 다 용희한테만 가요. 마셔도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싸우는 재미를 우리가 보면서 시작하는 줄 몰랐는데 네. 벌써 지금 아, 마지막 벌써 시간입니다. 1부가 마지막이겠죠. 네 그렇죠. 1부 마지막. 아 2부 또 보시나요? 네. 이거 한 10부작 되나요? 5곡도 준비해왔는데 점심 조금 늦게 드시러 가셔도 되죠? 아, 잠깐만요. 오늘 이병철 출장가요는 쉴지도 모르겠어요. 아, 네. 아, 두 분과 함께해서 정말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아, 네. 또, 그러면 또 앞으로의 계획 여쭤볼게요. 네, 뭐 아까 조금 전에 들려드렸던 따라부어 마셔라로도 열심히 활동을 할 거고요. 저희가 또 너튜브에서 새로운 컨셉으로 또 책 컨텐츠를 제작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너튜브에서 저희 훈이 형이 검색하셔서 굉장히 영상미 있는 노래들 많이 보시러 와주시기를 바랄게요. 영상미? 노래는? 네. 노래는 어떻게 하나요? 노래는 뭐 알아서 들으시면 돼요. 네. 아, 왜냐면 사실 거기에 네. 올라가는 노래는 다 녹음해가지고 올리고 아, 그리고 네. 초대 가수를 저희가 한 명씩 초대해서 부를 거니까 그 친구 노래는 잘 들으시면 돼요.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아, 꼭 찾아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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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두 분과 함께 하니까 네. 주름 생긴 것 같아요. 너무 웃어가지고 아주 즐거웠습니다. 뭐 아, 노래면 노래, 작사, 작곡, 또 네. 영상이면 영상, 다재다능한 우리 트로키 감성 듀오 네. 그리고 또 뭐죠? 중년둘 중년둘 네, 네. 원플러스원 훈이용이 네. 네, 함께했습니다. 앞으로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불러주세요. 네. 네.